네, 참으로 유감스러운 아침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기소를 했습니다. 정작 기소해야 할 사람들 따로 있는데 국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신여로 전락한 정치 검찰로 막 가기로 한 모양입니다. 제 경우는 2003년, 이미 13년 전이죠. 12월 6일 그 당시의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저의 요청을 그 면담 당시에 존치 요청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당시에 공감을 표시해 주었으며 또 그런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제가 지역발전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했던 것을 그런 면담이 있었다는 사진을 설명하는 그 장면을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를 하면서 며칠 전부터 이것을 언론에 흘리더니 어이없게도 허위사실이라고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 이런 이유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허위 조작 기소입니다.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입니다. 이것은 최순실 사건,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땅에 떨어진 검찰 개혁이 국정의 제1과제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빙자해서 정권 비리를 감추려고 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대선 승리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 땅의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을 듣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류를 며칠 전부터 여러 군데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보복성 기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미리 경고한 것입니다. 공당의 제1야당의 대표, 정책위 의장, 대변인, 그리고 사선급 중진 의원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기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혐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과거의 잣대로 보면 또 새누리당과의 형평성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입니다. 물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 하에서는 우리가 또 항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잣대가 새누리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면 이렇게 제1야당이 특별 최고위원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친박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해준 그날 제1야당의 대표부터 중진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는 이 명백한 편파성이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에 탐문해본 결과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동 오퍼레이션이라 는 것이 두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는 것이니까 이 뒤에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면 이것은 묵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기소를 해놓고 나면 제1야당이 어쩔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을 검찰 수뇌부가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